네, 코로나 사태로 힘든 세구의 소상공인들은 생존 자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았지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조건을 완화해서 웬만하면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철희 기자입니다. 달서구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한모 씨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힘든 시기 현금 100만 원이 아쉬웠지만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려고 봤는데 1월보다 2월, 3월 매출이 그렇게 낮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청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당초 대구시가 내건 지원 조건은 지난 1월에 비해 2월이나 3월 매출이 10% 이상 줄어든 경우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이 여의치 않다면 작년 2, 3월이나 11월, 12월보다 매출이 줄어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힘들면 개인택시 조합이나 미용사 협회 등 직능단체에 휴업 증명 서류를 제출해도 됩니다. 또 3월 들어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 납부액이 평소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휴업한 걸로 간주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과거 매출 증빙이 사실상 불가능한 올해 창업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전인 3월 14일 이전까지 창업한 사실만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들이 매출 증빙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제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굳이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조건 완화와 탄력적인 심사는 당초 예상보다 신청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소상공인 통계를 근거로 18만 명 넘게 신청할 걸로 봤지만 오는 15일 접수 마감을 앞두고 아직 14만 명 선에 그치고 있고 예산도 충분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들은 일단 생존자금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TBC 박철입니다.